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밴드. 솔직히 이 소득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하세요. 저걸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운동량을 따라올 수 있겠으며 운동 효과가 있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 원하시는 그런 운동량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탄생된 도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 재활 쪽이나 아니면 어떠한 운동에 도움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소도구예요. 세라밴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탄성이죠. 느리면 느릴수록 장력이 세져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없어지고. 이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힘을 가져갔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근데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보세요. 똑같은 100kg, 200kg 그 중량을 부하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하시면 아시겠지만 벤치프레스는 이제 가슴 붙인 상태에서 멀어지면 멀어져서 힘이 더 가벼워지면 느끼죠. 벤치프레스 시작점에서 끝으로 갈 때 점점 쉬워지면 느끼죠. 미축구 훈련에 보면요 자주 이런 고무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이제 순발력을 줄 수 있는 운동기구 개발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근육도요 거의 밴드 같은 거예요. 늘어나잖아요. 이완이 되면 다시 수축하려고 그러고 수축돼 있으면 다시 이완하려는 그러한 항상성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육 자체가 이렇게 세라밴드처럼 쫄깃쫄깃하잖아 그러면은 부상도 많이 안 당할 뿐더러 굉장히 좋은 근육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라밴드 같은 근육을 만들기에는 바로 이런 세라밴드 같은 탄성을 이용한 운동이 굉장히 좋다 이 얘기입니다. 덤벨 벤치프레스, 뭐 바벨 벤치프레스,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 왜 제가 이 운동 종류를 말씀드리냐면 고중량으로 순발력을 기르기에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요. 물론 2두 운동도 할 수 있겠죠. 3두 운동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일 관절 운동이에요. 관절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근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탄성을 이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밴드는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운동 기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친구이자 장치이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사용함에 따라 여러분들의 근육의 성질이 굉장히 순발력에 특화될 수 있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재활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을 좀 더 기능성 있게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박.